요즘 위드 코로나 시행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 7,000명이 넘었다고. 계속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와서 정부가 3차 접종, 즉 부스터샷 속도를 더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프던데. 치기님도 며칠 전 부스터샷 맞고 집에서 겔겔거리고 계시다고. 아무튼 세계적 백신 준비물이 있죠? 바로 진통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이레놀,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세상 가장 안전한 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2018년 유럽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서방형 제제가 판매 중지됐습니다. 아니, 아기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임산부와 수유하는 아이 엄마들도 먹는 세상 가장 안전한 약이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왜 유럽은 판매를 중지했을까요? 타이레놀, 과연 안전한 약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타이레놀 위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세나 약사입니다. 백신 1차, 2차 다 맞으셨나요? 맞고 통증 좀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미열 올라오고 접종 부위에 근육통이 있어서 타이레놀 좀 먹었거든요. 약국에 있다 보면 백신 맞기 전에 타이레놀 미리 사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푸시고 백신 어시스트 필수템으로 국룰이죠. 타이레놀은 생후 4개월부터 먹일 수 있는 성분으로 가장 안전한 약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일 용법과 용량을 지켰을 때입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하루 최대 용량을 아시나요? 아세트아미노펜 하루 최대 복용량이 4,000mg인데요. 일반 성인 기준 24시간 내에 4,000mg 이상으로 복용하게 되면 간에 무리가 갈수 있는데요. 그럼 약국에 팔고 있는 약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체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백신 맞으려고요. 백신 맞고 왔어요. 타이레놀 주세요 하면 주시는 타이레놀 두 가지. 타이레놀 500ml 그리고 타이레놀 8시간 이하 처방전 650ml입니다. 타이레놀 650ml를 못 구해서 대체약 아니스펜 8시간으로 가져와 봤어요. 두 개가 150ml가 차이가 나는데, 뭐지? 저 애매한 차이는 뭐지? 하실 거예요. 이건 제형의 차이인데요. 타이레놀 500ml 같은 경우는 속방정으로 성인 500ml 두알 기준 15분 만에 빠르게 작용해서 4시간 동안 진통 효과를 가집니다. 타이레놀 8시간 이하 처방정 650ml 같은 경우에는 이중 처방정으로 8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이중 처방정이 무엇인고 하니, 알약을 감싸고 있는 표면은 속방층으로 아까 타이레놀 500ml랑 똑같이 작용해서 15분 만에 효과를 보이고요. 안쪽에 있는 절반, 즉 325ml는 서방층으로 서서히 녹아서 8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하루 최대 복용량이 4,000ml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500ml는 하루 8알, 650ml는 하루 6알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은 하루 최대 용량뿐만 아니라 복용 간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500ml 같은 경우는 4시간에서 6시간이고요. 650ml는 8시간 간격입니다. 성인 기준 두약다 통증 정도에 따라 한 알에서 두알 복용하시면 되고요. 빨리 이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속방정 500ml 권해드리고요. 통증으로 인해서 자다가 밤에 깰까봐 또는 4시간마다 약 먹기 귀찮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650ml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500ml 8알, 650ml 6알 안으로만 먹으면 안전하네. 근데 왜 위험하다는 거야? 썸네일 어그로야 뭐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드시면 세상 가장 안전한 약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분 제가 계속 세상 가장 안전한 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분은 무려 500개가 넘는 다른 약들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진통제, 감기약, 수면 유도제, 충혈 완화제 등 대다수 처방약이나 일반 약들에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건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4,000ml를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에서의 조치도 서방형 제제 과다 복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판매가 중지된 거거든요. 내과, 치과,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성형외과 등등 이약안 쓰는 병원 없습니다. 그러니 처방받은 약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다고? 상상도 못하실 것 같은 제품들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짜라란.
진짜 많죠? 설명드릴게요. 머리 아플 때, 몸 으슬으슬 할 때, 심지어 배가 아플 때, 집에 쌓아두고 드시는 어른들의 만능 물약. 감기 조심하세요. 의 주인공. 판피린. 그리고 팡코레스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300ml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걸 음료수처럼 드신단 말이에요. 이걸 평소에 음료처럼 드시던 분이 백신 맞고 타이레놀을 또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4000ml 넘을 수 있습니다. 엄청 위험해요. 또 테라플루. 이거 차처럼 드시는 거라서 약이라는 느낌보다는 차라는 느낌이 강해서 편하게들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무려 650ml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셨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진통제, 펜잘, 개보린, 사리돈에도 250에서 300ml 함유되어 있고요. 약국에서 상비약으로 많이 사시는 종합감기약, 목감기약, 코감기약, 몸살약, 두통약, 짜먹는 콜대원 감기약 시리즈, 부스코판 플러스, 진경제, 근육 뭉쳤을 때 사드시는 근이완제, 심지어 이런 한방제제, 감기약, 액체 팩까지 모두 200에서 500ml 정도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놀라우신가요? 저는 테라플루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생각보다 용량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레놀 ER 처방전이랑 같아, 용량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드시다가 백신 맞으니까 또 타이레놀 드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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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진짜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하루 최대 용량인 4000mg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니겠죠?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타이레놀은 간독성을 가진 약이라 술 드신 전후로 복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분이나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간대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복용 시에는 의사나 약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초기에 보건당국이 특정 상표인 타이레놀 복용을 권장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건 다른 NSAID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지 말고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라는 뜻이었는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유명한 상품명인 타이레놀을 언급하면서 타이레놀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동일 효능, 동일 성분, 다른 약을 권해드려도 왜 이 약국은 타이레놀도 없냐고 막 화를 내시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너무나 마상인 거. 나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도 못하네. 타이레놀은 지금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이면서 효과도 똑같고 식약처 인정을 받아 허가된 일반 약이 70여 종이나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아니스펜, 타세놀, 타스펜, 트라몰 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타이레놀만 고집하시면서 이 추운 날 돌아다니시지 마시고요. 동일 성분, 동일 효과, 식약처 인정받은 다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드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다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아세트아미노펜 과연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경각심이 조금이라도 드는 영상이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식이월드의 세나 약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